있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12살부터 30살까지의 전설인데, 전설에 의하면 젊은 예수는 사막의 대상들과 함께 중앙아시아를 건너 인도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도를 가로질러 티베트까지 이르렀고, 그곳에서는 스님들과 수도하기도 했다고 전하죠. 제프가 예수가 지나간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잔스카르 계곡을 통과하여 예수의 동방 견문을 기록한 티베트의 고대 문헌에서처럼 수도인 레 근방의 불교 수도원을 탐험할 것이며, 그 여정은 세계에서 가장 외딴 지역 중의 하나인 누브라 계곡에서 끝날 것입니다.